중국 연길. 이것은 1909년 간도 협약에 따라 많은 조선인들이 터를 잡은 것이다.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은 버려진 농토를 개간하며 도시 성장의 기반을 일궈냈다. 1952년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면서 연변은 중국 조선족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연변 조선족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연변 예술극장. 이곳에서는 올해 천년나리랑이 올려졌다. 천년나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민속과 민족 정신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가무국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문예 경연에 참가하기도 했다. 연변 가무단은 이미 1990년 아리랑 가무국을 무대에 올려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아리랑 하면 조선족이라 이런 걸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년 아리랑이다. 천년이라는 것, 시간적인 천년이라는 것보다 시간을 만 그 한계성을 뛰어넘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리랑이다. 영원한 조선족이 아리랑이다. 이런 거로 그 종절목을 달았습니다. 116명의 배우가 혼을 다한 천년 아리랑. 조선족이 바로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하나는 개척의 아리랑입니다. 지나간 아리랑은 우리 개척의 아리랑, 우리 애환이 담겨진 아리랑이고, 그리고 오늘의 아리랑은 우리 기쁨과 뭐 영광과 뭐 정열, 우리가 그 저 취득한 이런 각가지 그 우리가 모습을 담고 있는 아리랑이고, 그리고 내일의 아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리상, 미래적 추구가 담긴 이런 아리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건너고 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는 어제도 걸어왔지만 오늘도 걷고 또 내일도 걸어야 할 영원한 천년 아리랑이고 또 만년 아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말과 글과 이름과 노래를 빼앗아 갔을 때도, 중국 문화 대혁명이 민요 가사를 불태웠을 때도 아리랑은 조선족의 삶 속에 같이 해왔다. 연변에는 다양한 아리랑 이야기가 이어져 온 만큼 새로운 문화적 시도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원로 시인 리상각 선생은 중국 작가협회 회원이자 1951년 창간된 연변문학의 총편집장으로도 활동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 무슨 봉쇄정책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개방정책도 없었고 이래서 그 다른 데 이 바람이 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그 민족의 풍속, 습관, 전통, 유산을 보호하고 이런 데는 또 좋은 점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충격이 들어왔거든요. 조선족 구전 민요집은 리상각 시인이 구전으로 전해온 조선족의 민요를 새롭게 출간한 책이다. 총 100여 곡이 수록된 이 책 속에도 아리랑은 빠지지 않는다. 아리롱,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역금아리랑, 아리용 곡에는 별곡에, 조선족의 아리랑 속에는 그들의 생활과 정서뿐 아니라 역사까지도 살아 숨추고 있다. 광복 전에는 우리가 망국로 이런 서러운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은 이런 정서가 아리랑에 많이 들어갔죠. 해방 나던 해 기쁨이 아리랑이라는 게 나왔죠. 울며 넘던 피눈물에 아리랑 고개, 한번 가면 소시 없는 탄식의 고개,
딱 이렇게 있었거든. 그 다음에 어서 넘어라 어서 넘어 막 이러면서 막 고향으로 조국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노래들이거든요. 리상각 시인의 시 속에도 아리랑은 새 모습으로 단장돼 있다. 아리랑이 문학적 소재로 끊임없이 사용될 때 끈질긴 생명력과 민족의 정체성 두 가지를 모두 갖게 된다고 그는 믿는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아이가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혼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학이나 예술이나 지금 이 서양의 물이 막 들어와서 그 기교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학을 예술을 해야 되지 남의 걸 통째로 삼켜다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건 우리 문학이 아니죠. 이 아리랑 정신을 크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문화의 중심을 자처하는 베이징에도 아리랑은 살아있다. 구전민요와 문학적 소재로 주로 쓰이는 아리랑은 이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작곡가 고창무. 그는 아리랑 선율을 본따 다양한 가사의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일제시대 청산리 전투를 가사로 한 해란강 아리랑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노래다. 이 노래는 해란강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거 아리랑이 담아보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리랑은 뭐 아리랑 그릇이라 하면 딱 좋겠다. 이 그릇에다 청산리의 그 전투도 담아놓고 다음 지금 무슨 뭐 이런 조선 민족들이 여기 와 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삶도 여기다 담아서 이것을 우리 해란강 아리랑으로 해야겠다. 청산리 청산리의 샘물 이은 해랑강 이렇게 가사가 조직됐어요. 청산리의 샘물 이은 해랑강. 아리랑은 기본 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많은 작곡가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 선율 자체가 매우 독특하거든요. 그 리듬 형태도 그 한족들이 없는 그런 리듬 형태거든요. 그게 그 리듬 형태가 또 변경하기도 좋고 아무리 변형해도 역시 그 아리랑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매우 특정적인 이런 선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편곡한 아리랑은 중국 민요 경창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중국 국영방송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56개 소수민족이 경합을 벌이는 자리다. 이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것은 아리랑의 예술적 가치를 중국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선족 출신 4인조 댄스 그룹 아리랑은 중국 대중음악계의 톱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아리랑을 조선족의 상징으로 재확인시켰다.